강타 유진 김동완 군이 불꽃튀미 연기로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. SBS 오픈 드라마 남과여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. 자, 교복 입은 여고생들 들뜬 마음으로 진정을 시키지 못하고요. 2학년 선발이 단체로 온 것 같아요. 까치발이 안 되니까 뛰기까지 하는데요. 이때 등장한 우리의 멋진 주저방자 김동완 군. 잠시 후 강타와 유진 양도 도착을 합니다. 자, 이들은 SBS 토요일이 온다에서 MC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죠. 인천의 한 카페에서의 촬영입니다. 열심히 대본을 읽고 또 읽고 성실하게 뒤집는 강타군. 하지만 이때 몰래 숨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먹는 동안군. 지금 하시는 거예요. 네. 일단 뭐 많이 다르니까 긴장되고요. 다행히 이게 제 대사들이 동안에도 전국이 처음이고요. 아, 좋은 분들하고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. 아,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가수이긴 하지만 이미 연기 실력을 인정받은 강타군 유진양. 카리스마에서 코믹 연기까지, 게다가 키스씬을 소화해내는 과감한 연기까지 해냈죠. 긴장되고 그나마 아는 사람들끼리 해서 좀 덜 어색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자, 동완군 먼저 촬영에 들어갑니다. 야, 오늘 좋아. 역시 작업맨 동완군의 리얼한 연기, 감독님의 슛소리의 자연스러운 표정 한 번에. 그런데 누군가 발견한 듯 동완군. 하지만 강타군은 그저 시큰둥. 시선을 따라 포착된 사람은 역시 예쁜 유진양이었습니다. 하지만 유진양의 터프한 활약이 시작됩니다. 음식이 잔뜩 든 접시를 얼굴에 두면 화가 난 남자 유진의 뺨을 때리고 마는데요. 예전에 전진군의 수모를 기억하시나요? 연기식은 너무 무서웠죠? 뺨을 맞는데. 아니, 근데 정말 살살 때렸잖아. 아뿔싸, 이런 걸 어쩌나요? 힘껏 남자의 뺨을 내리치는 유진양. 정말 아프겠어요.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유진양. 웃음으로 대신하긴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습니다. 자, 감독님까지 나서서 김동완 군의 연기를 지도하는데요. 흑기사로 나선 그의 완벽한 연기. 그런데 손이 휙 어긋나서 기사 체면 무너지면서 NG가 나죠. SBS 오픈 드라마 해피버스데이는 강타 유진 동완 군이 엮어갈 중학교 동창의 우정과 사랑을 담는다고 합니다. 일단 본분이 가수고 그런 거에서 약간 색다른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연기 쪽에서 좀 관대하게 봐주시고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쪽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